스크린에 고지된 대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감독님들과 배우님들께 대신하여 질문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둥지의 게스트분들께서 그 참석하시게 들었습니다. 진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이 올라올 동안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젠가 터질 거야 연출한 서태범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림 역할을 맡은 이해림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규 역할의 장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연인 학교의 감독 김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아프게에서 려원 역할 맡은 신지효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아프게 배경역 맡은 천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아프게에서 해리 역을 맡은 황가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가리 카이터 맡은 서가현이라고 합니다. 사리 역을 맡은 허다희입니다. 네, 윤별역 맡은 서예찬입니다. 아직은 오픈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온 게 없어서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생각나시거나 말씀을 들으시다가 뭔가 의문이 생기시는 게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태범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드릴 것 같습니다. 이 언젠간 터질 거야 라는 제목이 재밌으면서도 또 친숙하면서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옛날 영화인데 이준익 감독이 찍은 영화 또 그 주제곡 가사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목을 떠올리시게 된 계기 그리고 작품에 착수하시게 된 배경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제목은 지금 말씀하신 그 영화 있잖아요. 즐거운 인생. 네. 거기서 이제 화산 노래잖아요. 네. 그때 제가 그 노래를 몰랐다가 처음 알았는데 가사나 이런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쓰고 제목 생각하다가 우리 영화랑 좀 잘 맞겠다 그리고 제목 자체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 제목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화들의 제목이 다 재밌고 흥미롭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감독님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착수하시게 됐는지 또 배경도 다들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서태범 감독님 말씀해 주셨고 다른 감독님들께서도 이 작품의 제목을 짓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작품에 착수하게 된 배경 뭐 작품을 떠올리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우연히 나쁘게는 제목을 짓게 된 건 여원 캐릭터가 본인의 그러니까 극중의 행동을 조금 형용사적으로 묘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배경 캐릭터도 이제 남자 같은 여자인데 이제 반해서 우연히 이제 짝꿍이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친구에 대해서 그런 존재 교실 속에 한 명 여고에 한 명씩 있는 그런 남자 같은 여자애라는 존재를 되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되게 매력을 느끼기도 하면서 또 본인의 가치관에 있어서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같이 양가 감정이 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게 이제 좋게 풀리지 않고 조금 나쁜 방향으로 그 친구를 이제 해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됐다고 생각해서 조금 귀엽게 나쁘게라고 붙여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반에서 한 명씩 있었던 그 친구를 솔직하게 생각해서 되게 싫어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 친구를 받아들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가까워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동성애 친구처럼 여기지도 못하고 뭐 이성적으로 여기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뭐 이렇게 판단했던 뭐 이중 이분법적인 그런 잣대나 아니면 그 친구에 대해서 함부로 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과연 어떤? 일단 소재는 이제 되게
하다가 1초 만에 떠오른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들 평소에 주무시기 전에 2시간씩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소재를 쓰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이런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었고 그러다가 저게 진짜면 재밌겠다 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가리 컬터가 됐던 것 같아요. 보셨다시피 이제 액션씬을 무조건 쓰고 싶었고 근데 액션씬을 쓰려면은 입으로 싸워야겠고 그래서 아가리 컬터가 됐습니다. 네, 지금 감독님들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배우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는데 지금 관객 질문 중에 아주 배우님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이요. 이 작품에 참여하실 때 오디션을 보고 참여를 하신 건지 혹은 뭐 캐스팅 제안을 받고 출연을 하시게 된 건지 이 어떻게 이 작품에 참여하시게 된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촬영을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던가 흥미로운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제일 적극적이었거든요. 배우님들 전부 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 영화에 제 삶이 많이 녹아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를 낳으면서 경력 단절 여성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항상 신랑이 일하는 거를 실제 남편입니다. 네, 보고 있었는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이 영화와 굉장히 다르게 저희 신랑이 저한테 항상 해봐라 해봐라 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같이 저희 감독님이 배우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찍었는데 또 본인이 찍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저희 신랑이 저를 추천해 줬어요. 같이 저희 부인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제 공연을 보시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하게 되었고요.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이제 제가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서 이제 좌절돼서 집에 가면서 자동차에서 싸울 때 그 장면 찍는데 제 마음하고 좀 비슷하게 갑자기 제가 대사를 막 하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그래서 제 마음을 되게 대변해 주는구나. 하늘도 돕는구나. 이 생각.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다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좀 그렇고 경력 단절이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영화를 처음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찍다 보니 어떻게 마려지는 부분들이 생겨서 연기하는 데서 좀 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더 집중할 수 있었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찍고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이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찍고 그리고 이런 가족이 다 같이 그 영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서태봉 감독님한테 참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참여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오디션을 봐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는 제가 중간에 계란을 이렇게 눈에 문지르다가 깨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너무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들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여원이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스스로의 감정을 감당하기가 어려운지가 그냥 단번에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오디션을 보고 네, 영화에 참여하게 됐고요. 제일 기억나는 장면은 그 여원이랑 해리가 그 둘만 대화하는 장면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초중반이랑 후반. 그때 여고생들의 좀 그때 감정 변화 이런 거를 여원이랑 해리가 잘 대화로 표현을 해준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오디션을 통해서 해리 역을 하게 됐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는 화장실 씬이 아닐까 해요. 려원이랑 배경의 그 감정선이 제일 그 하이에 치닫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 씬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처음에 오디션을 볼 수 있겠냐고 연락을 주셨는데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오디션 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먼저 이 팀에 들어간 다른 동기가 자꾸 선배가 너 보고 썼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봐라 이래서 오디션을 보게 되고 뽑히게 됐고요.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이거는 그냥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건 아니고 촬영장에서 기억에 남았던 건데 그 돌멩이 먹는 그 스트리밍 씬에서 그 돌멩이가 냉동실에 얼린 거여가지고 엄청 엄청 딱딱했는데 그걸 찍을 때 진짜 깡 하고 먹었는데 앞에서 촬영 감독님께서 자꾸 웃으셔가지고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캐스팅이 됐고 오디션을 봤습니다. 저한테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면 카페에서 물 맞는 장면?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원테이크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맞아가지고 많이 그때가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훈훈한 분께 감사합니다. 사실 언젠가 터질 거야. 너희 넘어가 볼게요. 이 경력 단절만 해도 되게 고통스러운 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경력 단절된 예술가는 되게 이중의 고통이 느껴지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촬영이나 편집에서 이 캐릭터가 느끼는 심적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고려한 부분이 있으신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그 이제 미팅 자리에 해림이 이제 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덕주가 말을 싹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약간 당황한 그 해림의 표정이랑 그 다음에 그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뭐 해림을 뭐 비웃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세 남자가 이제 서로 이제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랑 일부러 좀 제가 편집에서 연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장면을 이렇게 셋이 뭐 때로는 즐겁게 그 다음에 때로는 심각하게 이렇게 일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해림은 저쪽 테이블 끝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립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테이블 끝에 캐릭터를 배치했고, 그다음에 그 거리감을 원래는 그 달리로 이렇게 좀 이렇게 트랙을 깔아서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력이 안 돼서 그 디지털 줌을 천천히 뒤로 빠지면서 그 새 인물과 그다음에 지금 경력이 단절된 해림의 상황을 좀 대비해서 보여줄 수 있게 그런 거리감 같은 게 느껴질 수 있게 예, 영화에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다음에 이어지면서 그 해림의 속마음을 좀 대변하는 그런 냄비에 뭔가 이렇게 끓는 소리로 연결하는 식으로 예, 연출을 했죠. 네. 관객 질문인데요.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차마 못 여쭤보겠어가지고 저는 꼭 참았던 질문인데 첫째가 언젠가 터질 거야 해서 첫째가 정말 촌철살인의 대사를 계속하잖아요. 그 첫째가 대사를 외워서 한 거냐 그 질문이 있거든요. 정말 너무 귀여웠다라는 감상을 남겨주셨는데 첫째의 연기 지도가 있었나요? 네, 첫째의 그 대사는 그 대본에 있는 그대로 이고요. 그다음에 그 혜연이가 어쨌든 집에서 찍고 엄마 아빠랑 그리고 저도 이제 아는 삼촌이니까 저도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제 좀 집을 많이 가가지고 애들이랑 좀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예, 환경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혜연이가 또 자기 나온 모습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 이혜림 배우님께서 관객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연기를 보면서 정말 깊이 공감하셨다라고 감사를 남겨주시면서 평소 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혹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를 조금 여쭤보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평소에 가지고 최근에 연기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연기는 잘 제가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연극할 때 어제 저희 지금 공연 연습을 하는데 연출님도 저한테 자연스럽게 너를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극할 때는 새로운 인물을 만나면 그 인물에 비슷한 사람을 관찰해서 내가 만들어내서 그걸 연기하는 게 되게 재미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너무 제가 다 벗겨진 기분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도 해림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나를 연기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의 진짜 삶이 아니니까 이 연출님이 이제 써놓으신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제가 녹아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느껴지는 희열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재미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덕주 배우님께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연기가 너무 다큐멘터리 같아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다큐멘터리였겠죠. 네, 근데 이 감독님의 연기 디렉팅이 어땠는지 배우님들 입으로 좀 듣고 싶다라는 관계 질문이 있거든요. 워낙 좀 가까운 사이고 알고 있던 관계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좀 맡긴 부분이 좀 많고요. 그리고 꼭 필요할 장면을 찍을 때만 좀 이제 조금씩만 이렇게 자제를 해라. 요즘 좀 세게 해줘라. 그 정도로만 디렉팅을 해주셨고요. 나머지는 저희 둘을 그냥 믿고 맡기는 디렉션. 네. 그 정도였습니다. 되게 괴로워했어요. 자기 나쁜 사람 아닌데. 사람들이 나쁜 다큐로 본다면 네.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알아주면 좋겠네요. 우리만이라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나쁘게 김예원 감독님께 질문이 관객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게 보셨나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 이야기를 처음 착수하시게 된 배경 같은 걸 적었거든요. 적으셨거든요. 떠올리시게 된 뭐 계기나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반에 남자 같은 여자애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수다를 떨었던 그 핵심적인 말이 쟤는 뭐 덩치를 키울 거면 살을 찌우는 걸로 뭐 덩치를 키우고 싶은 건가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남자가 되고 싶으면 가슴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덩치를 키우든지 덩치를 키우는 것보다 가슴을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니야 쟤 왜 저러냐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었지? 약간 이런 그때 그 생각을 다시 되새기고 싶어서 그거를 그때 그 대사에서 시작해서 이제 상황들을 짜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우연히 나쁘게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이라든가 편견 같은 그 고전적인 퀴어 영화에서 주요한 주제로 다루는 소재들이 그렇게 전면에 드러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단계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중요하게 이것만큼 혹시 기고 가야겠다라든지 이것만큼은 꼭 성취해내고 싶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나리오를 이제 디벨롭할 때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원래는 그 려원과 배경이 서로 너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 강력한 부정에는 어쨌든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둘의 사이가 가까워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저 친구는 이 려원 캐릭터는 배경을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친구는 뭐 레즈비언인가? 뭐 트랜스젠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제가 스스로 쓰기 위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보이고 스스로 이제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 이제 겉에서 보는 어떤 것들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게 되게 무의미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되게 크게 깨달았던 것 같고 그거를
되게 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 뭐 배경이 어떤 사람인지나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밝히지 않으려고 많이 걷어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달걀 장면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 관객 질문 중에서 신지우 배우님의 강력한 팬분이 지금 질문하신 것 같거든요. 이 신지우 배우님이 갑자기 눈을 달걀으로 문지르는데 영화상에서 달걀을 던진다라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설정하신 장면인 건지 아니면 편집에서 거기 다친 부분이 생략된 건지 그걸 여쭤보신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아, 네. 그러니까 그 여원이 달걀로 눈을 문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달걀을 던지는 장면을 보여주려고 이 애가 달걀로 눈을 문지르는 장면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편집상에서 어디 다쳤는데 그게 편집이 된 건지 여쭤보셨거든요. 아, 네. 제가 그 원래는 여원이 그 학교에서 어떤 무슨 사건을 조작하고 이제 집에 와서 엉엉 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엉엉 우는 장면이 사이에 원래 있어서 눈에 붓기를 빼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엉엉 우는 장면을 이해를 못하는 평들이 조금 있어서 그냥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최종적인 판단에 이제 빼게 됐던 것 같아요. 관객 질문인데요. 이 우연히 나쁘게 참여하신 모든 배우님들께 해당하는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뭐 누군가를 좋아함에 있어서 이성이나 동성 이렇게 좀 단선적으로 접근을 해왔는데 이 영화를 보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다라는 감상이 있으셨고요. 질문은 상대방 그 인물 자체를 누군가 정말 좋아한다라고 하는 경험이 평소에 자주 오는 접하기 쉬운 경험은 아닌 것 같은데 배우분들은 이러한 경험 있으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오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건가요?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동성이나 이성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누군가 그 자체에게 강렬하게 매혹된다든가 좋아하게 된다든가 그런 감정을 느끼에 또 드문 경험하셨다면 있으신지 그런 걸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화 속 내용과 비슷하게 저도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약간 부정하고 싶었던 어떤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게 굉장히 다른 마음인데 같이 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많이 녹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렇게 강렬하게 첫눈에 반해본 적이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5개월을 쫓아다녀서 네, 만났습니다. 네, 네, 꼭 감사합니다. 아, 지금은 헤어졌어요. 예전입니다.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언니처럼 강렬하게 첫눈에 반해서 그런 적은 없고요. 그냥 해리처럼 저만의 기준에서 그 사람이 좋고 멋있고 이러면은 솔직하게 그냥 해리처럼 살더라고 솔직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서가은 감독님께 다시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뭐 ASMR이나 신상털기, 현피, 해삭방 뭐 유튜버 등에 사고 터지면 그걸 또 계속 깔아먹는 다른 유튜버 등등등 이렇게 AI같이 인터넷과 유튜브 시대에 대한 문화가 되게 철저한 자료조사가 뒷받침이 된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보시면 실제로 참고한 유튜버나 뭐 참고한 사례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확실하게 참고를 했다 하는 사건이 명백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 지금 아마 몇 개가 있었을 텐데 사실 되게 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사례와 별의 케이스는 조금은 특이하지만 캐삭방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아. 보니까 캐삭방이긴 하네요. 자료조사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이런 유튜브를 저희가 숨 쉬듯이 접하기 때문에 되게 생태계를 관찰하는 것처럼 썼던 것 같아요. 사소한 질문입니다만 그 영화에 나온 젓가락이나 돌 소품은 어떻게 만드신 건지 젓가락 같은 경우 별이가 먹는 젓가락은 이제 밀가루를 부어서 직접 만들었고요. 이제 돌은 되게 흔하게 보시다시피 초콜릿을 사용을 했고 벽돌을 다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베스밤이라고 다들 아시죠? 이제 목격해졌는 그거랑 같은 원리로 탄산수소 나트륨을 숙소로 넣어서 뭉쳐가지고 해서 굉장히 짜요. 그래서 친구가 한 테이크 갈 때마다 뱉고 막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저러지? 이러고 끝나고 진짜 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관객 질문 중에 이 석관영 감독님께 하신 질문 같은데요. 이 돌과 나사처럼 뭔가 먹어서는 안 되는 어떤 물건들을 먹는 캐릭터가 주인공인데 혹시 이런 것을 설정하신 이유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는 캐릭터여야 하는 이유 혹은 이런 설정을 하신 이유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십니다. 일단은 되게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첫 작품이만큼 그런 걸 쓰고 싶었어요. 초능력자라기보다는 돌연변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그런 돌연변이라던가 특이점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나타내고 그게 더 잘 될 수 있는 도구였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생성된 설정 같습니다. 이 아가리 파이터에 참여하신 배우님들께 해당하는 공통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리 캐릭터는 현실에 기반 위에선 비현실적인 캐릭터 느낌이 있고 윤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현실적이긴 하지만 되게 과장된 면모가 있는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캐릭터들을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관계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사리를 연기를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게 약간 얘가 한 감정이 아니라 뭐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항상 제 룸메이트가 있는데 룸메이트한테도 붙들고 맨날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냐. 근데 그때 제 룸메이트가 그냥 그거 악플러들이 다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걸로 자꾸 갔던 것 같아요. 가면을 쓰고 이제 세상에 내 앞에 뭔가 보호막이 있을 때는 좀 더 당당하고 하지만 이제 제가 정말로 이사리로서 드러났을 때는 한없이 약한 사람인 것 그거를 좀 중점으로 두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고민했던 거는 유튜브가 어떤 인물일까? 유튜버라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거였는데 주변 사람들 의식을 많이 하고 자기 모습이 굉장히 잘났으면 좋겠고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알다시피 윤별은 생각보다 악역이 아닌데 자기 이해관계에 맞게 살아가는데 사리가 괜히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별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지만 윤별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아, 좀 더 유튜버처럼 관심 받고 싶어하고 잘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을 많이 떠올리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사격적인 캐릭터 해석 감사합니다. 네, 이 언젠가 터질 거야 현태범 감독께서 저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영화는 엔딩 장면에 대해서 좀 해석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해피엔딩일까, 새드엔딩일까, 다시 현실로 귀속하는 엔딩일까, 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준비하는 엔딩일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 엔딩이었는데 창작자께서는 어떤 장면으로 의도를 하고 엔딩 장면 설계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마지막에 이제 빨래를 들기 전에 이제 그 남편에게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앞으로 무대에 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또 눈앞에 이제 현실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집에서 혼자 사는데 뭐 빨래나 청소 이런 거 안 하면은 이제 삶이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또 그런 거를 눈앞에 있는 뭐 육아라든지 아니면 뭐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게
뭐 남편이랑 나눠서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도 하고 하지만 이제 또 자기가 해야 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해결하면서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좀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 지금 현실 앞에 주어진 그런 꼭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서 저는 앞으로 해림이 분명히 무대에 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연출적인 부분에서 그런 좀 암시를 주려고 만들었던 장면이 그 옆에 해림이 옆에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빨래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걷을 때마다 이제 해림의 얼굴이 빨래에 가려져 있던 해림의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희망적인 느낌으로 앞으로 해림이 무대에 서고 힘들겠지만 육아와 그다음에 연기를 병행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네, 우연히 나쁘게 나가리 파이터 역시도 엔딩이 참 여운이 있는 엔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독님들께서 그 엔딩을 설계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설계하신 건지 돌아가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레원 캐릭터가 배경을 그 학교라는 사회에서 거의 매장을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배경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 배경이 뭐 학교를 안 나왔는지 뭐 자퇴를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레원 캐릭터가 그 배경의 빈자리를 느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행동이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 있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엔딩 쿠키 영상 엔딩을 엔딩이라고 칠게요. 원래는 시나리오상에서는 그게 아예 마지막 신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고요. 편집 단계에서 이제 중간이 삭제된 건데 그 마지막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윤별은 살인은 스트리밍을 이제 그만뒀고 윤별은 아직까지 복귀를 한 그런 상태이고 마지막에서 가면을 씹어먹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약간 입으로 흥은 자 입으로 망하리라 랑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사리가 다 먹어 치워버렸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조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유튜브를 그만두고 사리가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서 그거를 표현하려고 그렇게 연출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백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 공식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소화하지 못한 질문에 있어서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들과 배우님들 모두 이 큰 스크린으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영화를 보게 되셨는데 이 소감, 짧게 소감 그리고 향후 계획 같은 거 돌아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주에서 딱 한 번 상영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관객들 없는 상태에서 이제 관계자들끼리만 모여서 한 번 상영했는데 그때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관객분들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주국제영화제 측에서 또 서울에서 상영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없는 상태고요. 올해 안으로 또 완성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모두 다 터지세요. 언젠간 터지실 겁니다. 저도 터지고 터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터집니다. 네, 저는 전주에서 둘째를 보느라고 영화를 못 봤는데 오늘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기가 무난하고요. 다 터지십시오. 전주에서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서울에서까지 보게 돼서 너무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배우들
몰입도 있게 잘 해주고 우리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너무 즐거운 촬영 현장이었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됐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 계속 작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서울 상영을 해서 사실 되게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전주가 아니라 서울이라서 주변 지인분들도 좀 더 쉽게 오실 수 있었고 또 제 작품, 우리가 한 작품을 관객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가 진짜 촬영할 때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재밌게 촬영을 했었는데 사실 결과도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니까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상영했을 때는 관객분들이 안 계셔서 좀 그게 아쉬웠는데 직접 서울에서 관객분들하고 같이 보니까 그 실시간 반응들이나 이런 걸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일단 정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까 계속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촬영 내내 너무 행복했는데 그게 그대로 계속 이어진 것 같아서 더 좋고요. 저는 이제 이 길을 더 묵묵히 걸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영화여가지고 되게 못 만들고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제 눈에 너무 잘 보여서 이렇게 큰 스크린에 걸리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과 같이 안 봤었던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웃음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한 분이라도 웃으셨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전주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영화 앞으로 계속 찍고 싶습니다. 전 전주 내려가서 봤을 때 그때 관객분들 없이 이제 영화제 하시는 분들끼리 봤었는데 그때 정말 분위기가 상상해가지고 진짜로 갑분싸여가지고 감독님이랑 저랑 망했다 했는데 아까 가람 언니 말처럼 관객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보니까 웃음소리나던가 다른 영화를 저희 영화 말고 다른 영화를 볼 때도 뭔가 더 반응들이 나오니까 더 재밌게 편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음 학기 다녀야 돼서 기회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못 보고 여기서 처음 보는데 두 분이 계속 많이 반응이 안 좋았다고 얘기해서 긴장한 채로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유하게 웃어주셔서 감사했고 언제나 스크린으로 보는 제 모습은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관객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늘 그 새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관객분들에게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들과 배우님들의 차기작을 저희가 꼭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